W2LoRaWAN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을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면 기존의 모니터 탈거하고 이렇게 와이드 모니터가 교체돼요. 이제 탈거했던 모든 부품은 조립을 하고 있고,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구형 내비게이션은 탈거해야겠죠. 나머지 이제 배선 정리 좀 하면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W2LoRaWAN 안드로이드 모니터. 전체 W2LoRaWAN 안드로이드 모니터 다 시공했고요. 네, 티스타 계기판 모두. 요즘에 이 제품 많이 사오시네요. 그 전에 좀 버그가 좀 있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화살표 누르면 다 작동이 됩니다. 버튼이. 다시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고요. 내비게이션, 네, 팀앱. 여기 보시면 4G 네, 유심 넣어놔서 인식되죠. 더머는 어플 가면 네, 유심 툴킷이라고 해서 하나 생겼고,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있어서 필요한 어플들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설정 가보면 내비 링크 걸 수 있고, 뭐 후방 카메라 세팅 쭉 내려보니까 공장 1314 누르면 기계 전체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뭐 캔 프로토콜 타입도 보이고, 순정하면은 3.0에 800에 480 선택해서 세팅을 해놨습니다. 작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됐고요. 자동차 누르면 이렇게 순정으로 갑니다. 순정에서 오디오에서 억스 맞추면 차량 스피커로 소리가 나는 안드로이드 모니터 W2LoRaWAN. 네,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네요.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전문 은평구 핫플레이스 캡틴